여러분, 한 마리 올렸습니다. 카메라 충전하느라고 올리는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 아, 그래도 아직 망둥이가 나오긴 나오네요. 오, 오늘 이런 걸 잡아야 될 텐데. 이 놀래미죠, 저게. 오.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은 궁평항인데요. 네, 제가 이번 12월 달 초에 궁평항 피싱피어에서 육자 넘는 광어가 잡히는 걸 보고 저도 어떻게 쓱 해서 쓱쓱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해바다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광어의 목을 치기 위해서 줄을 합사 2호로 갈았고요. 그리고 저의 방천 화극이죠. 저의 방천 화극도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날짜를 보니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딱 4개월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올해 안으로 200명만 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280명 정도 280명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아,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평안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고 자손만대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낚싯대를 던져놓은 자리가 저번에 어떤 분이 광어 육자를 잡았던 그 자리인데, 지금 앞으로 멀리 캐스팅을 해야지 되는데 맞바람이 치고 있어서 멀리 날아가질 않아요. 없죠? 저기도 없죠? 오늘도 저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궁평항에서 작품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한 마리 올렸습니다. 카메라 충전하느라고 올리는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 아, 그래도 아직 망둥이가 나오긴 나오네요. 아, 사이즈가 한 20 정도? 2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망둥이 한 마리 잡았는데, 지금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는 걸 깜빡해서, 지금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잠깐 켜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잡은 망둥이는, 예, 바다에 놔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낚시는 관광객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평일인데 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죠? 아, 여기 저 낚시는 못하고 여기 관광객들 사진만 한 6번 찍어준 것 같아요. 여기 낚시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갖고, 오는 사람들마다 계속 물어봐가지고, 귀찮아 죽겠어요. 잡히지도 않는데. 네, 지금 관광객들을 피해서, 바람을 등지고 수문 쪽으로 낚싯대를 던져놨습니다. 아, 오늘 낚시하면서 뭐좀 잡혀요? 이 소리를
한 2만 번 들은 것 같아요. 자다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망했어요, 망했어. 오늘도 망했어. 망했어요, 망했어, 망했어. 네, 시간도 다 됐고 입질도 없고 해서 이상 낚시는 여기서 마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궁평항에서 사진 찍어주는 낚시꾼 찌리찌리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